대학으로부터 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지네 다육입니다. 단지네 다육에서 이번 시간 요다육이 이름은 이게 뭐지? 퓨어러브 아니야? 어메이징 그레이스? 퓨어러브. 퓨어러브. 어메이징 그레이스랑 닮았어. 퓨어러브. 요다육이 사장님 칭찬 좀 해줘. 예. 아. 지금까지 오는 빛 다 맞고 있었어. 맞아. 노지에 있었잖아. 근데 세상에 심지어 땡땡 해가지고 나는 요런 애 이렇게 100분 있는 애들 사장님 얘가 조금 100분도 다 벗겨졌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 그래갖고 나 얘 집어왔잖아. 그렇지 않아 사장님? 그렇지. 얘가 네. 이렇게 약할 것 같아. 약할 것 같아. 100분도 발려서 그래 썼는데 오, 그 밖에 땡빛이잖아. 땡빛에 비, 그 땡볕에 오는 비에 다 맞고 있었어. 타지도 않았어? 화상도 아니고 다른 애기들 그냥 시커매졌을 때 화상도 아니 뭐 무름도 안 와. 이게 뭐야? 슈퍼다 여기야 완전. 속을 한번 봐볼까? 속을 한번 볼까? 선생님 요 아가 이름은 아니 가격은? 얘가 15,000원이었나? 15,000원 맞아. 퓨어 러브. 사장님 예전에 요거 분갈이 했었잖아 사장님이. 요런 거 하나 거. 키워보고 싶다고. 어? 그 얘기 지금 어디 있지? 저거 있어. 있어? 예, 그러면 이거 분갈이 하고 나서 봐야 돼. 떼글떼글해졌어? 뿌리는 어때 사장님? 당연히 건강하겠지. 괜찮아 봐. 멀쩡해. 세상에. 마른 잎을 이렇게 냈다는 얘기는 그간 새 잎이 많이 나왔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내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밖에서 이렇게 막 노지에 이렇게 이쁘게 있다가 분갈이 해갖고 환경 바뀌어갖고 예, 그럼 어떻게 해? 근데 여름 분갈이 한두 번 하시나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가지고 세상이 너무 건강해. 나는 퓨어러브가 이렇게 건강한 애인지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약할 것 같은데 의외였어. 되게 의외야. 다른 애기들 진짜 막 다 화상에 무릎이 막 이러는데 얘는 그 판에 있는 애들이 다 건강하더만 사장님. 그 트레이에 있는 애들이 하나도 다 안 그래. 죽었어. 어 진짜 대박이야. 건강해 건강해. 안 떨어지려는 애를 지금 지난번 비까지 다 맞아갖고 화분이 홀딱 젖어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 골랐냐면 이 퓨어러브가 처음에 물들 때 생장점 주변이 노랗노랗해지거든요. 근데 얘가 생장점 주변이 노랗노랗해요 지금. 이 물 이빠이 들은 거 봤어요? 이빠이 들은 건 못 봤습니다. 뭔 색깔 물들지? 그 색깔 아닐까? 인디안 핑크? 하자님 보셨어요? 나 못 봐서 물어본 거야. 아 그런겨? 그 인디안 핑크야 얘. 알려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인디안 물어본 핑크야 겨. 인디안 핑크. 궁금해서. 생장점 주변이 처음에 노랗노랗하다가 나중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랑 비슷하게 물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얘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네. 약간 피멍 같은 것도 들더라고. 어 깨멍. 얘는 참 건강하게 잘 건강하지? 만들어진 것 같아. 이 품종 자체가 나는 그 이 품종은 사장님 처음에 우리가 다 어디서 만났냐면 종자포트 있잖아요. 5.5 맞아. 포트에서 달달달달 이게 종자포트에 있었으면 나도 안 갖고 왔어. 달달달달달 부어져갖고 이 색감이 나오질 않거든. 이런 포스도 나오지도 않고. 근데 세상에 얘가 이렇게 큰 포트로 가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좋네요. 나 그래갖고 요즘에 아까 사장님 거 그거 뭐지? 요거 말고 나 핑크 스팟도 그렇고 저 그 이제 사이즈 큰 애들 보니까 오리온? 그 좋더라. 오리온도 그렇고. 걔는 진짜 많이 컸어. 이게 창이었다면 이런 사이즈에 안 심어주지? 그렇지. 얘는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애기를 조금 내어주면 진짜로 고마웠을 텐데. 얘 군생이 거의 몇 개 있을 건데. 군생? 응, 그건 못 봤지? 나 삼두 본 거 같은데. 삼두? 삼두가 얘였나? 근데 내가 삼두를 두고 요 녀석을 갖고 온 거는 나도 참 그러니까 바보 같아. 저 생장점이 예뻐졌거든 얘가. 그러니까 얘들이 똑같은 거를 열 몇 개씩 드리는 이유가 얘는 요래서 예쁘고 그렇다니까. 또 조래서 예쁘고
그러니까 그 볼 때마다 내가 키우던 거와 느낌이 틀리고 조금 틀려. 아주 그 작은 차이인데. 그러니까. 조금 틀린 건데. 나 피어러브 근데 이렇게 얼굴 댁방 얼큰이 없어 사장님. 그런데 세상에 그거를. 종자포트는 많아. 종자포트? 완전. 걔네들도 크겠지 뭐. 근데 사장님 종자포트 갖고 오잖아? 이쁘게 달고는 애를 왜 큰 데다 심어? 다시 또 조그만 데다 심어요. 그 걔네들은 계속 작은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응. 그리고 큰 데다 심으면 이 아이들이 크려고 얼굴이 안 이뻐져요. 엄청 퍼져갖고 엄청 안 이뻐져. 완전 그, 실망한다니까요. 근데 그 얘네 국민이도 마찬가지고 상도 그렇고 네. 전에는 어떤 식으로 자리가 많을 땐 어떤 식으로 많이 했냐면 네. 조금 뭐 값어치가 있대거나 아니면 귀 조금 귀한 종자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절대 이런 화분에 안 심어줬어. 그럼? 밭에다가. 그래갖고 너 클 수 있을 만큼 커. 와 좋다. 키우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에 딱 맞는 화분에 이제 요 정도만 컸으면 됐어. 그러니까 내가 떠, 이제 정해. 떠서 이제 화분에? 딱 떠갖고 거기한테 딱 맞는 화분에다 심겨. 그러면 그쵸. 살밥이 막 올라오면서 포스가 정말 멋있어져. 그렇게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너 그래서 처음부터 막 크게 매니아들 보면은 그 대도 않게 애는 요따만한데 이따만한 화분에다가 그게 완전히 진짜 운동장 같은 화분에다가 심어줘. 막 욕망을 막 가득 결국엔 몇 년 지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잘 키우고 있어. 그러니까 밭이 없고 지금은 킵장에서도 밭도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키웠어. 결국엔 잘 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밭을 조그마한 밭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큰 밭 같은데 큰 화분에 그래 네 먹을 만큼 영양분 먹고 똥땡이 되라 막 키워. 그래놓고 나중에는 딱 이제 그 맞는 화분에다 딱 심어놓으면 거기서 이제 쪼는 거지. 그치. 달구기 딱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쫄리면 태사야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화분하고도 괜찮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진짜로 어디에다 키웠냐 그지 사장님 수형이 어떠냐 군생이냐 외두냐에 따라서 똑같은 다육이가 맛이 이렇게 다르니 들인 거 또 들여갖고 키울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내가 그랬잖아. 나 홍화장 그걸 나중에 세어보니까 23개가 되더라니까. 홍화장 23개 자 선물은 일주일 이따가 줄 겁니다. 예, 그리고 사자니 거 피어러브 분갈이 한 거 그때 우리 분갈이 한 지 사자 얼마나 됐죠? 한 주일 됐나? 저기 써 있어. 아 써 있어. 아 써 있으니까 한번 보러 갑시다. 오늘 요 피어러브 세상에 여기 생장점이 이렇게 예뻐. 피어러브 물든 모습은 제가 사자 그 영상 옆에다 같이 띄워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네. 굳이 화분이 네. 저기 하지 않아도 평범하고 깔끔한 화분에만 신어도 괜찮을 것 같아. 예뻐 예뻐. 그리고 사과 화분 같은 거 있잖아. 네. 뭐 예은분 같은 거 네. 그런 사이즈 그런 데다 심어도 이쁠 것 같아. 자 사장님 거 보러 가겠습니다. 네. 사장님 그래도 밖에 있는 애보다 더 야무져 보여. 그치 좁은 데서 이렇게 아까 걔 흙 봤죠? 영양분 얼마나 많아. 다 상도 투성이잖아. 근데 얘는 아니잖아. 너무 예쁘다. 얘 4월 24일 날 시간 깨지났다. 그치? 어머 내 거 빨리 여기다 갖다 놓고 비교해봐야 되겠다. 잠깐만요. 네, 어머 대박. 같은 분명히 같은 다육인데 상공에서 보면 색감도 다르고 단수가 달라. 단수가 많아졌어. 그러니까 야물어졌어. 야물어졌다. 어머 사장님 진짜 신기하다. 라인 타는 거 봐. 어. 나 요런 애들이 겉에 이렇게 투명해 갖고 물이 안에 오고 밖에 오고 따로 드는. 그거 너무 좋아. 아니 그나저나 난 너무 신기해. 밖에서 있잖아 사장님 그 비 다 맞고 햇볕 다 먹고 그런 애기랑 안에서 사장님 하우스 안에서 지금 분갈이 해서 키워 나가랑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세상에 단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 얘는 지금 풍파를 다 겪은 거라 그럼에도 이렇게 단단해졌고 얘는 여기서 온실안에서 곱게 자랐잖아. 아 웬일이야. 곱게 자라고 싶네 이렇게 이거 보니까. 아 뭐 그냥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노지가 답이야 이런. 아유 아닌가봐. 요즘은 아니야. 아닌가봐. 요즘은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래 맞아. 근데 나도 내년부터는 저 밖에다가
빨지 마를까 생각 중이야. 그래. 진짜 이거 보니까 확연히 차이 나네요. 무조건 우리가 다육이 키울 때 햇볕 많고 그렇잖아. 자연스럽게 키우는 게 답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 암만 그래도 물론 자연미인 이쁘지. 눈 하나만 까불어도 이뻐. 그렇지 않아 선장님? 그렇지. 이쁘다.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기에 제가 요거 그 판매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퓨어러브거든요. 근데 세상에 사장님 것처럼 여러분 것도 이렇게 변했나요? 너무 예쁘죠. 물론 하우스라고 하는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요 녀석 진짜 저는 얘가 더 예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 의외야. 얘가 이제 좋은 집에 들어갔으니까 얘처럼 또 달라질라나? 아. 얘는 아파트고 얘는 열립이요. 아 뭐요? 또 그런 차이. 마셔. 밥은? 그럼. 아유. 얘 세 배 값인데. 아이고 사장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해. 얘가 옷은 명품 입었는데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펜트하우스에서 사냐 그것은 키우는 환경이. 자 환경이 중요하지. 자 오늘 이 시간 사장님 거랑 같이 비교하니까 진짜 분갈이 하고 싶다. 분갈이 해야 되겠네. 분갈이 해가지고 분갈이 해서 진짜 빨리빨리 그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야지 예뻐지지. 그게 답이 아니야. 근데 다육맘들한테 나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여름에는 뭐 안 돼요, 겨울에 뭐 안 돼요 막 이러시잖아. 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 나도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요 취미로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키운다는 뜻이 덩치를 키운다는 뜻이 아니라 예쁘게 만들어서 힐링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재배농장의 영상 정보를 너무 많이 거기에 자지우지. 재배농장은 이 시기에요 여러분들 그 다육이를 진짜 막 엄청나게 많이 키워야 되고 번식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랑 키우기법이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 농장을 가면 이 한여름에도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줘.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지 알아요? 주는 놈은 죽고 사는 놈은 산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어차피 얘네들은 키우기 몸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그렇지. 되니까 상품가치가 그렇게 있어요. 준단 말이야. 네. 그럼에도 보면은 그 아이들이 다 잘 살아. 뭐 물을 여름에 뭐 주지 말아라. 그게 맞을 수 있겠지. 근데 나 3일 전에 물 줬거든. 나 전면 간수했어. 24시간 이거 틀어놨어. 근데 봐봐 애들이 더 푸릇푸릇해졌어. 엄청 빵빵. 언제 물 줬다고요? 3일 됐어 지금. 3일? 아우 그냥 애기들 그냥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게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 제공을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키웠던 방식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왜 정보가 사장님 진짜 많이 돌아다닐 수가 없었잖아. 왜냐면 이런 매체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전국에 있는 정말 나는 다육이 매니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 50만 명 정도 있을 50만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키우기법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진짜로 고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떻게 키우냐 이제 그게 뭐 정답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조금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조금 이렇게 좀 오픈되게 좀 말랑말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좀 줘야 되겠고 주고 싶어 그럼 주셔도 돼. 그치. 그리고 물 줬다고 해서 가.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오. 그 전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그렇죠. 있어.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 마음 그렇게 편하게 먹고 맞습니다. 그냥 주고 싶으면 주고 분갈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분갈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아니 그럼 우리가 이걸로 힐링하려고 하는데 무슨 우리가 이렇게 떠받들고 매시고 살면서 눈치 보면서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여보 씨가 사장님하고 퓨어러브 진짜 쇼킹했어. 밖에 있는 애가 더 예쁠 줄 알았더니 하우스 애기가 더 예쁘네. 자 여보 시간 여기에서 영상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